이렇게 한국과 쿠바가 전격적으로 수교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바로 적극적인 문화 교류가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 이 한류가 사회주의 쿠바의 문을 열어 제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 한국 드라마가 처음으로 쿠바 국영 방송을 통해 방영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여러 드라마가 연이어 쿠바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자연스레 이 K-POP과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늘고 또 한국어, 한국 음식 배우기 열풍도 불었는데요. 10년 전 쿠바 수도 아바나에 소규모 한국어 강좌가 처음 문을 열었을 당시에도 입학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한국문화센터와 한글학교가 문을 열면서 높아진 한국문화의 인기로 인한 수요를 소화하고 있는데요. 쿠바에서도 한국문학이나 역사를 연구하는 한국학 연구자가 탄생하는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